때는 바야흐로 악의 제국이 은하계를 지배하던 암흑의 시기였고 내전이 한창이었다. 제국에 반대하는 저항 세력들은 비밀기지에 은신하며 전복의 기회를 노렸고 마침내 제국 최강의 무기인 죽음의 별에 관한 극비 정보를 훔쳐내는 데 성공한다. 죽음의 별은 완전 무장된 우주 전투기지로 행성 하나를 일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다. 죽음의 별의 설계도를 손에 넣은 저항군 진영의 레아 공주는 제국군의 추격을 받으며 황급히 고향 행성 얼데란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. 자신의 조국과 전 은하계의 평화를 되찾겠다는 희망을 품고서.